이틀 만에 또 공항 왔어요. 오늘 히로시마로 갑니다. 사람이 많지는 않네요. 라운지에서 밥 먹고 이것도 카드 혜택으로 받아가지고 갑니다. 승을 시작하네요. 히로시마는 제주항공 타고 갑니다. 히로시마는 저도 처음이고 저희 가족들 다 처음이에요. 히로시마는 히로시마 공항 와서 이제 렌트카 찾으러 국내선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렌트카는 그쪽에 다 몰려 있는데 거기서 전화부스에서 전화를 해서 하면 이제 셔틀버스가 와요. 그거를 타고 렌트카 사무실로 갑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렌트카 부스가 있죠. 거기에서 전화기 있죠. 요거를 들기만 하면 자동으로 연결돼요. 그냥 영어로 해도 웬만하면 그냥 어차피 여긴 도착했다, 뭐 셔틀 보내라 요런 거기 때문에 이름만 얘기하면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돼요. 셔틀이 올 때까지. 저희 히로시마 아울렛 갔어요. 왔습니다. 여기 아울렛이 되게 평평하고 괜찮은데 추워요. 이온몰에 왔어요. 지금 여기 아울렛 안에 이온몰이 있더라고요. 크게. 저희 아울렛몰 와서 저녁 시간이 돼가지고 각자 먹고 싶은 거 시켰습니다. 여기 푸드코트가 되게 커요. 저는 북각게 우동 시켰고 고구마 튀김. 아버님도 똑같은 거. 이거는 에드가이. 여기 어머님이랑 남편은 카레. 40% 아니야, 반값도 있어. 40% 이제 집에 어둑어둑해져서 갑니다. 이온몰에서 이렇게 장 받고 남편 신발 하나 샀고 빔스에서도 살 게 사실 좀 많았거든요. 조합도 샀어, 세일하는 거. 내일 다시 올까 해요. 여기는 좀 늦게 와서 제대로 못 봤거든요. 춥기도 하고 옷을 좀 든든히 입고 와야겠어요. 옛날식 스타일이다. 아, 길이 보이구나, 그냥. 지금 저기 뷰랑 방 뷰가 다를 것 같아가지고 찍으려고요. 아, 여기 완전 다른데? 구조가 완전 다르네요. 이렇게 중문이 있네요, 또? 아, 되게 올드하죠? 건물뷰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잠만 잘 거니까요. 저희 지금 걸어서 돈키호테 갑니다. 좋아요. 바로 앞에 뭐 다 있어요. 여기 보시면. 와, 진짜 감성 있다. 선수집 같다. 나 이거 블로그에서 봤는 본 것 같아. 그래? 괜찮은? 네, 이거 중국집. 맛있다고 그랬던 것 같아. 와. 아, 진짜 맥주 맛있겠다, 저기도. 교자 그냥 중국집인 것 같아요. 네. 아, 여기 히로시마 괜찮네요. 그 도시가 작지 않아가지고 곳곳에 이런 빈티지 샵도 많고 옷가게. 빈티지 샵이다. 예쁜 거 많다. 아니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람이 많구나. 그러네요. 지금 세컨스트리트 문 닫기 전에 잠깐 들어왔어요.
보물찾기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여기 거리입니다. 기린비어. 자판기에 나라잖아요. 디저트가 자판기에 팔아요. 너무 신기해서 들어와 봤는데 너무 신기하다. 우와, 이거 보시면 장어 이것도 파네? 이걸 다 파나봐. 너무 신기하다. 이런 것도 팔아. 교자, 라면. 신기하다. 여기는 엉거, 그치? 아, 일본이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밤에 막 다녀도 되는 거. 위험한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그 히로시마 크기가, 도시 크기가 딱 저한테는 잘 맞는 도시인 것 같아요. 너무 대도시도 아니고. 아니, 괜찮아. 아, 예쁘다. 네, 편의점에서 아침을 이렇게 사서 갑니다. 따뜻해지게. 저기서 샀어요. 보이시니까요. 히로시마 여기 근처로. 지금 그 원폭동 있고 평화공원 거기 히로시마에 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꽃이 폈다. 와, 예쁘죠. 여기 지금 보이는 데가 평화의 뭐 박물관인지 그런 거예요. 공원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강 따라 연결돼서 원폭동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리틀보이가 있지 않을까. 리틀보이 맞나? 리틀보이 맞아? 어, 리틀보이. 어, 그게 있을 것 같아. 강아지 산책도 하고. 하늘 봐요. 강아지 너무 귀엽다. 여기 저녁에는 분수도 이렇게 나오는데 예쁘더라고요. 뭐 줄을 서야 되네. 사람이 많네. 9시 45분인데 애매한데 시간이? 나중엔 줄 안 쓸까? 가지 말까? 저게 뮤지엄이네. 저게 그거 아니야? 평화의 문 저거? 되게 평화의 문이야? 나도 사실 몰라. 여기서 추모를 하네요. 사람들이 추모하는 데는 장소고. 저기 원폭동. 뭐? 원폭동. 어디? 아, 저기 있다. 원폭동 보인다. 평화의 종 있죠? 지금 종소리 나는 거? 그것도 해놓고요. 되게 잘 꾸며놨어요. 보존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진짜 많이 와가지고 이거를 다 역사를 기억하는 것 같은데 왜 우리나라와의 관계에서만 그럴까요? 생각보다 규모가 크구나. 저기 보이시나요? 저 원폭동이 떨어졌는데 조기만 이제 보존이 됐대요. 그 당시에. 날씨가 너무 좋다. 이게 보시면 부지가 정말 커요. 전체가 이게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고 강이 이렇게 흐르고. 그래서 여기 주변으로 호텔이 다 있어요. 평화롭죠, 되게. 이게 그대로 보존이 돼 있네요. 뒤편으로 왔거든요. 대략 분위기가 이제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앞에서 여기가 전차 타는 데예요. 전차도 다니고. 보시면 도시가 이뻐요. 전차 다니는 도시는 다 이쁘지만. 기념품 샵에 왔거든요. 여기 모미지가 유명한가 봐요. 그래서 요거 만주가 유명한데.
지금 소고 백화점 들어왔는데 이 지도가 너무 잘 돼 있어요. 보시면 크게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것도 가고 싶다. 온천. 난 못 가지만 여기가 지금 이제 주로 있는 평화공원 있는 쪽이고 여기 다 강이고 바다고 이렇게 전차로 연결되고 여기 성 여기 있고 동물원도 있어. 진짜 잘 만들어진 게 우와 신기해. 소리도 나. 맛지아에서 저희는 김치 덮밥 시켰고요. 아버님은 세트 런치 메뉴 시켰습니다. 런치 메뉴 시키면 저렇게 사라다랑 미소국 나오고 런치 메뉴 아니고 단품을 시키면 이렇게 두 가지 나오거든요. 저는 미니 사이즈, 어머니는 보통 사이즈. 어제 저녁에 왔다 그래서 또 왔어요. 어제 못 사가지고 오늘 좀 사가려고. 오늘 일본도 휴일이라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도넛을 샀는데 아울렛에서 너무 맛있어요. 와 아이스크림 이거예요. 김치에서 나이키에서도 샀어요. 저쪽 아래쪽 아니었어요. 영도 같다야. 부산. 되게 빨리 피죠. 이쁘다. 관리를 잘하셨네요. 저희는 킹베드를 받았고요. 오자마자 오른쪽에 이렇게 다 이렇게 보시면 분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요코하마랑 비슷하게 분리가 됐죠?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열리고 좋다. 그 공간이 크네요. 지금 저희는 킹베드고 부모님들 방은 트윈베드입니다. 와 전망 봐. 너무 좋다. 저희가 오늘 빔즈에서 산 옷이에요. 예쁘죠? 맛있겠다. 여기 라운지에 여기 드라이 제로가 있어요. 너무 좋죠. 지금 히로시마 힐튼 왔거든요. 저는 이제 내일 한국으로 가고 이제 가족들은 하루 더 있다가 이제 갈 건데요. 히로시마가 생각한 것보다는 도시가 제가 다녔던 소도시들 중에는 큰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웬만한 브랜드들,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투시라든지 베이프라든지 빔스 뭐 그런 것들이 그래도 있더라고요. 매장이 작긴 해도 단독 매장들이 다 있고 백화점은 파르코랑 소고 백화점이 있어요. 그리고 도시 자체가 좀 이쁜 편이에요. 전차가 다니기도 하고 평화공원, 공원이 되게 잘 조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로 이제 섬들 가는 게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여행하기 되게 좋은 것 같고 지금 현재 제주항공이 하루에 두 편씩 비행기가 오니까 되게 편하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지방에서 오기에는 힘들긴 한데 그래도 하루 두 편 있는 거는 쉽지 않죠. 근데 여튼 히로시마가 생각했던 것보다 소도시인 줄 알고 왔는데 생각보다는 괜찮았어요. 사이즈가. 그리고 가격도 되게 여기가 대도시보다는 싸고
호텔 가격도 뭐 도쿄나 오사카에 비해 비할 바가 아니죠, 지금. 예, 너무 많이 차이가 나죠. 도쿄는 지금 너무 비싸서 뭐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도쿄 시내는. 뭐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오시기 좋은 도시 같아요, 히로시마는. 오늘 아무튼 이거고 빔스 아울렛 가서 산 겁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가격도 마음에 들고. 여기 아울렛도 한 차로 20분 거리에 있거든요. 근데 버스도 다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것도 히로시마 여행할 때 쇼핑을 하고 싶다 하시면 아울렛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날씨는 한국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지금. 지금 이제 곧 메가 동키호테로 갈 겁니다. 여기 지금 슈퍼 세컨스트리트라고 사람들이 여기 왔습니다. 슈퍼 붙은 건 처음 봤네. 신난다. 가격 보이나요? 300엔에서 80불이에요. 말이 돼? 300엔에서 500엔에서 80불. 여기 메가 동키호테 왔거든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주차장도 있고 엄청 커요. 근데 우리 가는 데가 어디야? 미야지마? 미야지마. 미야지마로 간대요. 배 타고 한 5분? 10분 가면 있는데 보통 히로시마에서 여기를 많이 가더라고요. 바다 위에 떠있는 신사? 그게 유명해요. 여기 지금 배 타러 갑니다. 여기로 가요. 안 보이는데? 출발하는 거를 끊으면 되는데 저는 뭣도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끊었는데 벌써 출발을 해버렸어요. 기다려야 되고 족을 끊었어야 됐어요. 지금 출발하려는데 습니다. 예쁘다 섬이. 여기 40m 많이 나오는 섬이라서. 섬 안에 스타벅스도 있어요. 되게 조그만 섬인데. 사슴 있어요. 먹이 주고 여기서 막 그러나 보다. 그리고 바로 앞에 여기 아빠 있고. 아빠. 아빠. 사슴이 물 걷고 있어, 바다에. 무슨 일이래? 뭐야? 사슴이 저기 봐봐, 바다에 물 걷고 있다고. 무슨 일이야? 야,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안 춥나?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바다를 산책하더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우와, 신기해. 얘 누가 있는 거야?
여기 바다에서 막 걷다가 산책하다가 바닷물에 담갔다가 나온 거예요. 응, 봤어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는 이걸 정면에서 여기 지금 있죠. 여기 보는 거는 돈을 300원을 더 내야 돼요. 입장료가. 근데 그냥 보는 게 어차피 저게 다라서 안 들어가고 그냥 가려고요. 제가 오늘 한국도 가야 되고 시간도 없고 해서 이것만 보는 걸로 만족합니다. 섬이 이쁘니까 여기 히로시마 오시면 꼭 와보세요. 되게 고즈넉하고 예뻐요. 사람이 많아도 그게 막 번잡하지가 않아요. 아니, 사슴. 와, 굴이, 굴도 구워서 팔아요. 특산품이라서. 아, 이렇게 하나씩도 이렇게 들고 먹을 수 있게 파나 보다. 특산품. 이렇게 모미지, 단풍 모양처럼 생긴 게 유명하거든요. 토토로가 있길래 멈췄어요. 멈출 수밖에 없다. 이렇게 토토로가 있으면 진짜 멈출 수밖에 없어.
요거네. 디피되어 있는 게 아니야. 아, 요거 마음에 들었는데. 예쁘다. 맨투맨 티 입고, 아니면 후드 티 입고, 여름에 반팔 티 입고 하면 예쁘겠다.